더불어민주당 안 귀령 상근부 대변인은 이런 또 뭐랄까 공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대통령 지키느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손놓고 있었던 것 아닌지 묻는다. 빈집인 한남동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 200여 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을 투입하고 참사 막을 수 있었을 인력이 아쉬운 상황이었다. 그러니 저렇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윤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을 지키는 경찰 인력이 그쪽에 집중이 되면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기령 부대변인은 우리 고정 차장은 동의하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네. 그저 얘기는 비판을 위한 비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것은 그이 경찰의 고유 업무입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비상 사태에 대해서는 미리 기동대였던 그 차출이라든지 출동이라든지 이것을 미리 예비를 해서 막았어야 되는데 그 막는 것을 했어야 되는 기초 단체장도 그 다음에 경찰청장도 그리고 소방 그 이런, 뭐 소방은 이제 나중이긴 합니다만 이런 관계 부처가 미리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예. 우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왜 급히 빼서 이 참사를 막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 또는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지 네.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비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저것은 저는 그 야당 측에서 물론 대형 참사 앞에서 정부 이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정치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만 불필요하게 너무나 억지, 억지스러운 어떤 비판까지 하다 보면 오히려 본질은 간대없고 정치 공세만 남기 때문에 예. 비판을 하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덧붙이자면은 네. 지금 안기령 부대변인 얘기는 빈집 아니냐 아직 대통령 부부가 입주를 안 했는데 그 빈집을 왜 지키느냐는 얘긴데 얼마 전까지 여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도 보십시오. 대통령 관저는요 그냥 관저가 아니고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요 시설입니다 곧 입주를 하실 거예요 비어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만약 경비를 안 하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뭐 도청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자 빈집이라고 했을 때 그럼 대통령이 순방 가면 경비 안 합니까 이렇게 아까 저구자웅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예. 정치공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꾸며서 국민들에게. 막 강변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